안녕하세요. 건반 연주하는 배우 김수빈, 박수영입니다. 김화영입니다. 강혜심입니다. 저희 연극 신데렐라는 기존의 기승전결 구조에서 벗어나 모노드라마라는 파격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연극입니다. 빨간 구두가 다양한 캐릭터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빨간 구두의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. 관람 포인트라는 거는 뭐 이강백 선생님 작품이니까요. 이강백 선생님의 그 문학적인 언어들이 그냥 객석에 잘 착지되기만을 저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건 없어요. 선생님 언어를 그대로 객석에 보내는 그런 것에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는 저희 무대 왼편에 보면은 건반이 위치해 있는데요. 라이브로 무대 도중에 건반이 연주되면서 배우분들과 대화를 건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21개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사이사이마다 반주가 깔리기도 하고 또 그 피아노 음악이 구두가 되기도 또 다른 인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공연입니다. 저는 관객들이 이게 21개의 장면들이 다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요. 다 자기가 맞는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.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에 담았던 그 장면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빨간 구두의 로드무비처럼 흘러가는 극이긴 하지만 각자 캐릭터가 다르고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다 각자 다르거든요. 그냥 그 자체로 한 캐릭터마다 느껴주시면 더 멋진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르코 온라인 극장 연극 신데렐라 많이 시청해주세요.